소상공인의 발로 불리는 현대차 포터와 기아 봉고에 중고차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 기아는 단종된 디젤차가 특히 인기다. 8일 직영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에 따르면 이달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정상 거래된 포터의 디젤의 시세는 평균 1,297만 원으로 3개월 연속 감가 없이 유지 중이다. 기아의 8월 1,317만 원과 비교해도 20만 원 하락하는 데 그쳤다. 봉고 아이도 비슷하다. 중고 디젤차의 평균 시세는 1,430만 원으로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감가액은 10만 원에 불과하다. 통상 중고차 시장에서 적어도 월 1% 이상씩 감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포터와 봉고는 신차 시장에서도 국내 베스트셀링카 상위권에 항상 이름을 올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1톤급이라는 분류가 무색할 정도로 적재 중량이 크기 때문이다. 경제성이 중요한 자영업자들은 해당 차량들을 구하기 위해 수개월씩 신차를 기다리거나 중고차를 찾는다. 중고차 시장에선 포터 봉고는 굴러만 가도 팔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최근 시세 추이는 과열이라 해석될 정도라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K카 관계자는 중고차 시세가 매월 1% 안팎으로 빠지는 점을 고려하면 유지나 1% 미만의 소폭 하락 등은 사실상 상승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포터 봉고 중고 디젤차의 인기는 올해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의 영향이 크다.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인데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 택배 화물차의 디젤차 신규 등록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11월 포터와 봉고의 디젤차를 단종하고 LPG차로 전환한 바 있다. 디젤이 빠지면서 신차 판매는 저조하다. 각사 판매 자료에 따르면 5일 1에서 2월 누적 판매 대수는 포터 21,282대, 봉고는 6,151대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2%와 51.0% 감소세를 기록했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포터와 봉고 실사용자 중에 여전히 LPG보다 디젤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다며 올해는 전기차 보조금 책정이 늦어져 지난해까지 많았던 전기차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오늘은 데일리 한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차 단종된 일, 중고 포터 봉고 디젤 귀하신 몸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